잠시만요, 질문이. 은경 씨 관한, 꼭 여자 목소리여야 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죠. 예. 처음부터 저는 여자 목소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고요. 근데 굳이 꼭 여자라기보다는 조금 중성적으로 어떻게 좀, 이렇게 스펙트럼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, 일단 누군가가 한다라면 성별을 어떻게 숨길 수는 없다라고 봤는데요. 이유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, 부녀 관계가 영화의 중요한 그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. 은경 씨를 이제 목소리로, 소리의 목소리로 캐스팅하게 된 거는, 제작 발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, 물론, 그러니까 아나운서나 성우나 목소리로 그 재능을 발휘하신 분이 여럿이 있지만, 저는 꼭좀 카메라 앞에서 서봤던 배우였으면 했던 게, 이게 단순하게 그 일정한 톤을 내는 게 아니라 그각 상황에 맞춰서 아주 미세하지만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디렉션을 잘 이해해 줄수 있는 배우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1의 그 저의 바람이었었기 때문에 은경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. 아시다시피 은경 씨는 심은경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행보가 넓고, 그 다음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한 배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부탁을 준비하면서 왠지 이 사람은 할것 같다라는 그 이유 없는 낙관이 좀 있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 덥석 예그 출연을 결정해줘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.